안녕하십니까. 바람하늘입니다. 오늘은 집에 쓰지 않는 폰을 이용해서 CCTV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를 만드는 목적은 내가 집 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방에 다른 아기들이 놀고 있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을 지켜보고자 할때 만들 수가 있고요. 먼저 CCTV를 만들려면 현재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쓰지 않는 폰한 대, 쓰는 폰한 대, 이렇게 두 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플이 필요합니다. 먼저 왼쪽 폰은 쓰지 않는 폰이고요. 오른쪽 폰은 쓰는 폰인데, 먼저 쓰지 않는 폰을 CCTV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하시고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IP 웹캠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IP 웹캠. 자, 실행했고 IP 웹캠이 있죠, 그죠? 두 가지 어플이 있는데 위에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 기능이 들어가서 이게 금액이 비싼데 무료를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하시고요. 자, 현재 IP 웹캠을 설치하는 스마트폰이 아마 CC 카메라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했고요. 되었습니다. 자, IP 웹캠 있죠, 그죠? 설치를 한 다음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IP 웹캠 중에 로컬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실행을 하고 로그인 암호를 설정합니다. 로그인 암호를 왜 설정하냐면 아무나 이렇게 내 CC 카메라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영어로 old라고 치겠습니다. old. 자, 패스워드는 1, 2, 3, 4, 5, 6, 7, 8, 9, 0으로 설정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설정이 완료됐으면, 자, 폰이 부팅될 때 스트리밍 시작으로 했는데, 폰이 부팅될 때, 영상을 촬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시작을 누르게 됩니다. 새로운, 뭐, 이렇게 녹화를 할때 서비스 시작하겠습니까? 뭐, 예, 하고 있습니다. 자, 비디오 코덱이 다운로드 되고 있네요. 자,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러면 현재 CC 카메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IP 주소가 한개 나오게 됩니다. 보면 192.168.3520.208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92.168.3520.2080. 자, 요 놈을, 자, 일정한 위치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TV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화면이신지는 모르죠, 그죠? 이렇게 현재 고정을 했고요. 위치는 아기가 있는 곳이나 바깥에 설치해도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현재 쓰고 있는 폰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쓰고 있는 폰의 경우는, 자, 똑같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자, 타이니 카메라로 치겠습니다. 타이니 카메라. 타이니 캠.
자, 캠이죠. 자, 타이니 캠을 치니까 똑같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프로가 있고 하나는 모니터 프리가 있습니다. 예, 프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시고요. 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있고요. 자, 설치 중이죠, 그죠?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설치된 자, 다이니캠 모니터 있죠, 그죠? 얘를 실행해 주시고요. 자, 랜덤 카메라 할당인데, 랜덤 카메라 할당은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설정한 카메라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추가. 카메라 추가죠. 현재 보시면, 새 카메라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카메라 이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이름은 현재는 캠1으로 그냥 선택하고요. 최저선은 아까 저희가 IP 웹캠을 선택했죠, 그죠? 요 놈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호스트 이름 IP 주소라고 했죠, 그죠? 요 놈을 선택해서 아까 선택된 호스트가 자, 161926835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168 점3 5점202자 선택을 했고요. 자, 로그인 설정에서 사용자 이름을 아까 올드라고 선택했죠, 그죠? 올드 확인하고 패스워드를 123456789 0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상태를 연결해 보면, 자, 현재 제가 연결한 카메라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현재 화면에 TV를 고정을 시켰는데요. 보시면 내 카메라를 설정을, CC 카메라를 설정했고요. 보시면 위에 보면 소리나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녹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로 녹화도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집안에서 CCTV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